다현아, 지난 시간에는 선천상극의 이치로 생긴 인간과 신명들의 원한에 대해 살펴봤었지? 네. 선천 세상을 살다간 신명들 가운데 누구의 원한이 가장 클까? 노예들의 원한이요. 영화에서 봤는데 정말 억울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 선천은 상극 질서로 불평등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노예로 부리기도 했지. 평생 자기 인생도 펼쳐보지 못하고 남에게 종속되어 핍박받으면서 살다간 노예들의 원한도 정말 컸을 거야.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단주의 원한이 가장 뿌리가 깊으며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밝혀주셨어. 단주요? 단주가 누구예요? 처음 들어봐요. 단주는 지금으로부터 4,300년 전 요순시대의 요인금의 맏아들로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였어. 단주가 어떤 원한을 맺게 되었는지 상제님 말씀으로 살펴보자. 엄마가 먼저 읽어볼게. 잘 들어봐. 네. 도전 2편 24장. 인류의 원한의 뿌리, 요인금의 아들 단주. 이제 원한의 역사의 뿌리인 당요의 아들 단주가 품은 깊은 원을 끌으며 그로부터 수천 년 동안 쌓여 내려온 모든 원한의 마디와 고가 풀릴지라. 대저 당요가 그 아들 단주를 불초하다 하여 천하를 맡기지 않고 그의 두 딸과 천하를 순에게 전하여 주니 단주의 깊은 원을 그 누가 만분의 하나라도 풀어주리요. 마침내 순이 창호에서 죽고 두 왕비는 소상강에 빠져 죽었느니라. 그러므로 단주 혜원을 첫머리로 하여 천지대세를 혜원의 노정으로 나아가게 하노라. 엄마, 당요가 누구예요? 중국의 요순시대의 요인금을 말하는데 요인금은 당이라는 곳에서 봉함을 받아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 그럼 불초는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뜻으로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을 이르는 말이야. 아, 그럼 단주가 요인금을 닮지 않고 못나고 어리석었다는 뜻이네요. 맞아. 역사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하지만 단주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어. 무력으로 이복형을 내치고 왕위를 차지하고 왕이 되어서도 사람을 많이 죽인 아버지와 달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세계를 만들려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지. 여러 신하들이 그런 단주를 후계자로 주청했지만 요인금은 자신과 정치적인 생각이 다른 단주에게 왕위를 넘기지 않고 순이라는 사람에게 왕위를 넘기고 두 딸까지 주어서 사위로 삼았어. 단주는 어리석고 못된 사람이 아니었는데 오해를 받은 거네요.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단주의 원한을 천륜을 해한 기록의 시초이자 원의 역사의 처음이라고 밝혀주셨어. 요인금은 단주에게 바둑을 만들어주면서 바둑이나 두며 세월을 보내라 하고 변방으로 쫓아보냈지. 아, 그럼 정말 속상했겠네요. 맞아.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큰 꿈을 펴지 못하고 외딴 곳에서 바둑이나 두며 세월을 보내야 했던 단주의 원한은 정말 컸어. 단주를 대신해 왕위에 오른 순임금이 정치를 잘했다면 좋았겠지만 순임금 역시 무력으로 통치하며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단주가 더 큰 원한을 맺게 되었어. 그 원한으로 순임금이 창호에서 죽고 두 왕비마저 소상강에 빠져 죽는 참혹한 일이 일어났지. 아, 상제님께서는 단주의 원한으로 말미암아 원의 뿌리가 깊이 박히게 되고 시대가 지남에 따라 모든 원이 덧붙어서 드디어 천지에 가득 차 세상을 폭파하기에 이르렀다고 진단하셨어.
또 천지에 쌓인 원한을 끌어내려면 원한의 뿌리인 단주의 원한부터 끌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그럼 상제님은 어떻게 단주의 원한을 풀어주셨어요? 도전 말씀으로 살펴볼까? 다연이가 6편 93장 9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자. 네. 도전 6편 93장 단주 수명이라. 단주를 머리로 하여 세계 원한을 다 끌으니 세계 해원 다 되었다네. 다연이가 잘 읽어줬네. 단주 수명은 단주가 수천 년 만에 하나님의 명을 받든다. 상제님께서 단주에게 천명을 내리신다는 뜻이야. 상제님께서 선천 상극 세상을 문 닫고 후천 상생의 새 세상을 여시는데 단주를 주역으로 쓰신 것이지. 와, 단주는 모두가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드는 게 꿈이었잖아요. 그럼 후천 세상을 여는데 큰 임무를 맡으면 단주의 원한도 풀리겠네요. 그렇지. 단주가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이신 상제님의 명을 받고 새 세상을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해원하면서 인류 역사의 깊은 원한의 뿌리도 끌어지게 되는 거야. 상제님께서는 좋은 세상을 건설하려면 해원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 그 말씀 같이 읽으면서 오늘 도전 공부 마무리하자. 네. 도전 4편 17장 선경 건설의 첫걸음 해원 공사. 이제 단주 해원을 첫머리로 하고 또 천하를 건지려는 큰 뜻을 품었으나 시세가 이롭지 못하여 부족이 멸하는 참화를 당해 철천의 한을 머금고 의탁할 곳 없이 천고에 떠도는 모든 만고 역신을 그 다음으로 하여 각기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고 혹은 행위를 바로 살펴 곡해를 바로 잡으며 혹은 의탁할 곳을 붙여 영원히 안정을 얻게 함이 곧 성경을 건설하는 첫걸음이니라.